JMS 주일 말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아라. 누가복음 7장 23절.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구약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낸 자 모세를 원망하고 그와 다투고 배신하고 불신하였지 감히 하나님을 불신하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불신했습니다. 그를 보내신 자, 하나님은 이미 믿고 왔기에 불신하지 않고 그가 보낸 자를 불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대하는 대로 그것을 표준으로 두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쓰고 뜻을 펴셨습니다. 그러므로 보낸 자를 불신하고 그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을 그리 대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보낸 자를 불신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자를 불신하는 것으로 보고 심판하셨습니다. 신약 예수님 때도 구시대 종교 율법주의자들이 감히 하나님을 불신하지는 않았고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도 하나님은 모두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불신함은 곧 하나님을 불신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행한 대로 이같이 심판을 이미 받아왔습니다. 항상 심판의 기준은 보낸 자입니다. 그를 표준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를 통해 구원 역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보낸 자를 대하는 대로 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낸 자를 자기 육으로 쓰십니다. 그 육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한, 약속한 뜻을 펴시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표상자, 보낸 자에게 고통을 주면 그 민족도 그 행위대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주고 그 수고가 헛되게 하십니다. 신약 때 예수님을 대한 대로, 그 행한 대로, 지금까지 수절년을 갚아주고 계십니다. 보낸 자를 시인하고 돌아와서 용서받고 그를 증거하면서 의를 행할 때까지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전지전능하시사 환난이 일어나서 절대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그 사랑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어떤 것은 앞날을 이미 아시고 그 전에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자는 보람을 느끼고 삽니다. 지나고 보면 그때가 소원했던 것의 기회였음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고로 지난 날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주실 때는 은밀하게 행하시니 받는 자도 모릅니다. 환난이 일어나서 당할 때는 못 주니 환난 전에 이미 아시고 주셨음을 그 후에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것이 수만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말한 대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환난 전에 기회를 줘서 행하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행한 자는 환난 날에도 그로 인해 힘을 받고 기뻐하며 삽니다. 깨닫는 자는 깨닫고 감격하며 이를 행하신 전능자 하나님, 성령, 성자께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깨닫고 보면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의인들에게는 그때 그때마다 행할 것을 행하게 하시고 그후 환난 날에 깨닫고 감사 감격하며 이를 기적으로 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통해 행하신 모든 것을 뺏기지 않으면 사랑의 영혼이 갑니다. 그런데 깨임을 받을 때 뺏기니 절대 완벽히 깨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 깨임이 능력입니다. 사람 통해 깨고 적 깨기도 합니다. 사기꾼도 손에 가게 하는 자라 깹니다. 깨임에 넘어가 뺏기면 뺏긴 날부터 상실한 것입니다. 저마다 하나님의 적, 천적, 사탄을 멸해야 천국이 됩니다. 천국은 사탄을 다 멸하고 가는 곳입니다. 사탄, 인사탄과 모두 싸워 이겨야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탄을 멸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육성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스스로 자르고 기도함으로써 영성을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 정신과 생각을 온전히 하고 주와 일체되어야 선악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이 시대의 역사편에 서서 온전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 시키려고 아픈 자, 약한 자, 모르는 자, 섭섭함을 타는 자등 모두를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대해 주셨습니다. 섬겨주고 이해해주고 메시아 만왕의 왕이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실망한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에 고통받는 자들뿐 아니라 모두에게 해줄 만큼 다 해줍니다. 이해해주고 섬겨주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해줬습니다.
그래도 저마다 목숨 걸고 행치 않으니 자기 주관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고 실족한 것입니다. 기대에 어긋난다고 실망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리고 현재까지 하나님이 보낸 자에 대해 실족한 자들은 스스로 실망하고 운명이 기울어 패한 세계로 갔습니다. 실족하지 않고 절대 믿음에 섰던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였습니다. 구약의 노아는 하나님에 대해 실족하지 않으니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양심 심판, 홍수 심판 때 자기와 식구들을 구했습니다. 따라가는 자는 절대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아는 완전한 자인데 그도 죽지만 않았지 같이 고생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는 각종 고통과 억울함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에 대해 실족하지 않고 행하니 우상 숭배자들과의 대결에서 모두 다 이겼습니다. 모세 때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모세를 보고 실망하고 실족했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모세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고로 하나님의 약속을 못 이루고 오히려 심판받았습니다. 모세를 통해 1차로는 애굽 종의 몸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받고 2차로는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 구원을 받아야 했는데 그것을 못 이뤘습니다. 요셉은 고통받고 억울함을 받아도 하나님에 대해 실족하지 않고 절대 믿고 옥에서 긴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옥에서도 계속 축복해 주어 거기서 만날 자인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습니다. 옥에서 나와 왕 앞에 인도를 받고 그 시대에 왕의 꿈을 풀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도 그렇게도 사울 왕에게 고통을 받아도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죽고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 축복해 주셔서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모두 절대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고 믿고 행하여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 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받는 것을 봤어도 자기들이 순교하기 직전까지도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절대 메시아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신약 2000년 역사를 당세에 완전하게 해놓았습니다. 이 시대도 절대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도 서운해 말고 어떤 일에도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에 맞춰 다 해주십니다. 아멘.